안녕하세요. 핵심만 꼭 짚어주는 꽃게 한자의 송은영입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한자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혹은 이제 한자를 좀 해결해 보시려고 저를 만나고 계신 걸 텐데요. 일단 한자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방향성 등을 같이 공유하고 출발을 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강의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바쁜 우리지만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. 그럼 몇 가지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풀어낼게요. 여러분이 일단 이제 한자를 정말 해야 할까라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세요. 그렇죠? 한자 몇 문항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찍을까? 내가 한다고 될까? 라는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두 가지 이유에서 한자는 꼭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. 그리고 합격점이 해가 갈수록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몇 문항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자를 포기하면은 우리가 합격점에 안정적으로 닿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자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정말 필수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. 이게 진리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자를 여러분들이 기피하시는 이유가 내가 이제 평소 한자를 잘 모르고 우리가 한자가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. 너무 어려우니까. 근데 여러분 접근 안 해보셨잖아요. 일단 한자를 접근하고 차근차근 저와 함께 밟아 나가시다 보면은 한자가 의외로 가성비라고 하죠.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한자가 보일 거예요. 그리고 내가 A 한자를 공부를 했는데 B 한자까지 결부해서 알 수 있는 그렇게 문이 열리는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올 겁니다. 그래서 제 말을 좀 믿으시고 한자가 의외로 가성비가 좋고 조금 보면은 보이는 그리고 알게 되는 그래서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그런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그 순간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시고 한자에 접근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자 교재 선생님 있습니까? 라고 이제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. 한자 교재가요 있습니다. 그렇죠?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제 한자 공부를 좀 알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한자에 특화된 교재를 제가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. 바로 이제 꽃게 한자입니다.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어떤 유형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어떤 빈출 순으로 이제 한자를 좀 정리를 했고요. 그래서 이 교재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강의와 결부해서 활용을 하신다면은 한자 문제 없이 정말 매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강좌 역시 이제 교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재를 이왕이면 구입하셔서 같이 활용하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강좌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 너무 궁금하시잖아요. 크게 이제 두 섹션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이제 한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음절의 한자어 그리고 이제 한자 성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. 그래서 섹션 1에서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 이음절의 한자어를 볼 건데요. 총 이제 30강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섹션 2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한자 성어를 같이 볼 건데요. 이미 이음절의 한자어에서 한자를 많이 쌓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두 번째 섹션으로 가셨을 때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의외로 내가 이제 한자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알게 됐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시면서 또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 이제 뜻풀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자도 중요하지만 좀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예요. 그래서 두 섹션으로 이제 한자 강의가 구성이 되고요. 그래서 총 60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. 60강이면요. 사실 한 강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이면 두 강씩 해서 좀 끝낼 만한 수준입니다. 그래서 한 달 정말 넉넉하게 정말 천천히 간다면 두 달 빠르면 한 달 뭐 늦으면 두 달 그리고 정말 빠르면 보름에도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잘 구성된 강의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한자를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왜 꽃게 한자여야 되는가? 왜 한자는 송은영과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? 제가 이제 한자 강의를 좀 오래 진행을 했는데 저의 한자 강의만의 특징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한자를 쪼갭니다. 한자를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요. 한자를 쪼개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한자를 공부하지만 여러 개의 한자를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또 다른 장점은 우리가 쪼개어서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한자에 대한 기억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한자를 더 오래 기억할 수가 있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한자 쪼개기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자를 전달을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
암기 팁을 드려요.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한자의 근원을 분석해서 좀 쉽게 접근해서 여러분께 이제 한자를 익힐 수 있는 암기 팁을 드리는데,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한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. 그러면은 저만의 어떤 기발한 어떤 재치 넘치는 그런 상상력으로 즐겁게 이제 한자를 익힐 수 있는 그런 팁을 또 많이 드리거든요. 그런 팁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진리라든가 이치 등도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즐겁게 한자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한자를 좀 즐겁고 유쾌하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좀 한자 강의는 지루해, 한자 강의는 어려워, 한자 강의는 진짜 완강을 못 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아주 풍성하게 교재며 강좌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 여러 직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한자 때문에 정말 방황하시고 고민하시고 막 고통받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선물처럼 한자 강좌를 이제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부디 저를 만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회니까는 이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 한자를 이번 기회에는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런 준비된 강좌, 즐거운 강좌 여러분과 함께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